오늘 소개할 물건은 요겁니다. 빠밤! 건담 내러티브에 등장한 HGUC RX0 유니콘 건담 3호기 페넥스 유니콘 모드 내러티브 버전 골드 코팅의 박스를 열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일단은 NT에 등장을 했던 페넥스의 유니콘 모드입니다. 이 일반판으로 나온 페넥스의 유니콘 모드는 이게 처음이에요. 거기다가 바로 골드 코팅으로 나왔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솔직히 말해서 대단히 볼 건 없습니다. 어차피 유니콘 때랑 똑같기 때문에 A러너고요. 이쪽에 주요 관절들이 다 있습니다. 발목부터 무릎, 무릎 겉에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뭐 이쪽에 손, 팔꿈치 등등등이 다 있고 발 여기 있고 백팩이랑 하지만 B러너부터는 얘기가 달라지죠. 골드 코팅 형태 자체는 1호기 때 유니콘 모드랑 동일합니다. 완전 똑같고요. 골드 코팅 자체는 생각보다 이물질 낀 거 없이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처음에는 좀 걱정했었는데 역시 코팅은 코팅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C러너는 곱하기 2로 두 장입니다. 이쪽은 팔이나 다리 쪽에 파츠를 담당하고 있는데 역시 코팅 됐기 때문에 공명 코팅은 어떨까요? 깔끔합니다. 따로 이물질 낀 거 없는 것 같고요. 먼지 한 가닥 같은 게 보통 있는데 그런 건 거의 없는데요? 거의가 아니다. 없다. D러너까지가 유니콘 모드의 끝입니다. 이쪽에 이제 발이라던가 아니면은 바주카 이런 무장들이 들어가 있죠. 편손도 여기 들어있고요. 여기서부터 또 페넥스용 러너입니다. 암드아머 D의 파츠가 들어가 있는 곱하기 2의 러너. 덕분에 유니콘 모드의 뿔이 두 개가 있어서 하나가 부러져도 나머지 하나로 교체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암드아머 자체 코팅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큰 이물질 없고요. 특별히 뭐 안 보이고요. 잘 됐네요. 그리고 꼬리가 들어가 있는 H1 러너입니다. 이쪽은 디스트로이 모드 때랑 동일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부품 자체의 차이나 그런 것 없고 다 똑같네요. 들어있는 빔사벨 파츠 파란색, 클리어 블루, 그리고 폴리캡은 PC132번 동일하게 쓰고요. 눈과 센서 쪽 말고는 스티커도 없습니다. 그리고 페넥스용 러너 E2도 있죠. 요걸 깜빡할 뻔했네요. 백팩 연결 조인트와 쉴드의 추가 파츠, 이게 기본 사면 하나 들어있으니까 한 개 더 넣어줬습니다. 매뉴얼은 기존의 HGUC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뒷면의 액션 포즈와 유니콘이 등장할 때의 모습을 또 CG로 만들어주셨고 이쪽에는 러너 뭐 안 쓰는 거 뭐 한 개 정도? 한두 개 정도? 그렇게 있고 나머지는 기존의 유니콘 건담이 유니콘 모드 조립할 때랑 똑같습니다. 달라진 점이라면 이제 뒷페이지에 있는 쉴드 부분이겠죠? 암드아머 DE의 조립, 꼬리 조립하는 게 추가됐고 나머지는 뭐 동일하죠. 자 그럼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립대 뵙겠습니다. 조제야 싹 다 다듬어 놨어요. 그래서 오늘 리뷰는 리뷰란다 오늘 조립할 건 이겁니다. 어디 보자. 런처는 화이트 할 거예요. 일단 페넥스고요. 그냥 유니콘이랑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게 뭐라고 할 말이 없고요. 그냥 전향 바로 조립해 보겠습니다. 뿔에 게이트 자국 겁나 신경 쓰여요. 게이트 자국 여기 있거든요? 정중앙에? 이거 겁나 신경 쓰여요. 아무튼 게이트가 앞에 하나, 이 뒤에 하나 있어요. 이렇게 두 개 있어요. 뿔 끝에 하나, 이 앞에 하나. 근데 뿔이 부러져도 괜찮아요. 여분 하나 더 있어요. 뿔이 두 개이기 때문이죠. 하하. 뿔 정도 부러져도 됩니다. 얼굴이 막 박살이 나 있지 않는 이상.
예, PG 퍼펙티빌리티 나오면 할 거냐고요? 할게요. 안 하진 않을 겁니다. 그것도. 몇몇 분들이 이제 하이젠 슬레이 샀냐 안 샀냐 물어보시는데 안 샀고요. 탈주! RG 뉴건담 밀렸습니다.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밀렸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흐르두두2 안 샀습니다. 정확히 못 샀다고 해야죠. 사실 그 특별히 탈주를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사러 들어갔어. 지금이라도 좀 하나쯤 사둬야 되지 않을까. 재고 없네? 하하하 탈주. 자, 아무튼간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러면은 페닉스는 리뷰 때 뵙도록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조립 싫어한 걸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목요일부터는 제가 휴가다 보니까 휴가 동안 올라가야 될 영상들이 미리 작업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생방송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못하게 되면 공지사항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가보겠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빠부시!